每天早上，我们去拜访。 네, 개별적인 종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넘어가죠. 쇼피파이부터 살펴볼 텐데요. 웨드부시 쪽에서 아웃퍼포먼스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지만 목표 주가는 305달러로 높여서 잡았습니다. 쇼피파이 저희가 계속해서 글로벌 랩에서도 콕 집어서 전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쇼핑몰 구축 플랫폼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쇼피파이를 통해서 솔루션을 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소매업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이 쇼피파이의 시장에서의 지위, 비전, 그리고 경쟁 우위를 이끄는 비즈니스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이런 이점들과 기회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례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 최신 상거래 기술을 여러 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쇼피파이 풀필먼트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좋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칭 종목은 카페24, NHN 엔터테인먼트 잡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심플렉스 인터넷의 카페24,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한 고도몰, 그리고 메이크샵, 이렇게 3대 쇼핑몰 호스팅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주얼리 브랜드 중 하나, 티파니인데요. 뭐 까르띠에도 있고 불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고가 주얼리 브랜드들이 있죠. 그중 하나 티파니 살펴보겠습니다. 루프 캐피털에서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낮춰잡았고 목표 주가는 110달러에서 95달러로 낮춰잡았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요. 관광객 수가 감소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요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또 티파니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출시했습니다. 티파니 페이퍼 플라워라는 다이아몬드 플라워 링을 출시를 했는데 이런 론칭에 불구하고도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부자들의 이목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JST나 조금 중저가 브랜드이긴 하지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JST나 잡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는 배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우버이츠 등이 있다면 미국에는 그럽허브, 또 우버이츠, 도어데시 등 이게 세 개 업체가 미국 식품 배달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허브에 대해서 시티그룹이 보유해서 매수 의견으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도 75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5% 올라서 목표 주가에 딱 달성을 했는데 목표 주가에서 달성한 목표 주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이런 평가를 내놨네요. 그룹허브가 총 식품 판매 증가율 20% 후반대 까지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직도 매출에 대한 갭이 남아있다. 이는 배달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기인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4분기 세전 이익, 주문수에 대한 동사의 가이던스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최근 IT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목 중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봅니다. 제프리스 쪽에서 투자 의견 언더퍼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 133달러와도 상당한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프리스 쪽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올렸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프리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섹터 역사상 최단기간에 최고의 성공 스토리를 만든 회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과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캐시카우로 밀고 있는 Azure,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Azur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문화적 기술적 차이 그리고 가격 압박으로 인해서 그 이익률, Azure에 대한 이익률이 시장 기대치만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제약사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에브비가 630억 달러의 엘러간을 인수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파이퍼 제프리스 쪽에서 중립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에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서 세계 판매 1위,
바이오 의약품인 휴미라의 특허를 가졌는데요. 요 휴미라의 유럽 특허가 작년 10월 15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엘러간 같은 경우는 미용 의학, 특히나 보톡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실리콘 뭐 젤도 만들고 유명한데 어쨌든 엘러간과 에브비의 합병에 대해서 파이퍼 제프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wo turkeys don't make an eagle. 출면조 두 마리가 합친다고 해서 독수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경쟁력 우려가 커지고 있는 두 회사가 이렇게 M&A를 통해서 합친다고 상황이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매칭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잡아봤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다양하게 5가지 짚어드렸습니다.